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재불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전법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 위작증명 나무 나무 본사석가모니불 나무 본사석가모니불 나무 본사석가모니 무상심심미묘법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 아근 문견 특수지 아근 문견 특수지 원해 열의 진실을
대방광불왕 영영소보살약창계나무와 정세계비로호자나진법시 현재설법노사라 서가모니지연의 과거 현재 미래 세시방일체제대소문문헌정법년에 사려고보연무살래대종일건강신신중신족행신중도량신유성신중유리주약신중유가신주하신중유예신주수신중유하신주풍신중유공신주방신중유하신주수신중하수 가르라왕 긴나라마우라가야차왕 제대용왕 후안다은 달마왕을 천자 일천자 중도 이천야마천왕도설저 화락천왕 다화천 대범천왕 왕응천 윤정천왕 광과천 대자재황물파설 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금강장극 금강해광현당극 수미당 대덕성문사리장 의벼비고해법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물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체제일 너군해운 선주성 미가에탈려해다 표사 비목구사 선승열바라 차행녀 성견자제주동자 구조구바 명지사 법보회장여보안 무렴조광대광화 무도바변에게 우바라 상자인 마시라 선무상승 사자빈신바수밀 위실지라 거사인 관자제존여정치 애천안주 주지신 마산마연주야신 모덕정광주야신 이모관찰중생신 모구중생묘덕신 역천내주야신 주야신 개보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와며던망구반여마야부인 천주광묘노동자중에과연승경구해탈장요이 우승군체 적정마라 문자덕생동자유동여미륵보 삶은수등보연보 삶이진중 허차우편진네 상섭이로 전하불 어련화장세계 조화장엄대법륜 일망허공제세계 역구역시삼설법 영역역사급여사 일시일역구일세주묘열애상보연삼매세계서 화장세계노사라 열애명호사성제 명각품문명품정행현수수미저 수미정상계참품 보살십주범행품 발신공덕명법품 불승야마천궁품 야마천궁대참품 십별풍명무진자 불승도설천궁품 도설천궁계참품 십해양거십지품 십종십동십인품 아성지품여수 보살불처불불사열애십신상의풍열애수공덕풍보연행금열애출리세황풍일법계시위신만계정여삼세거법망교홍성사경신수지조발심시변정관자여시국도해신영미로전하불상조사법성계법성원룡 상예법부동벌레정무양무상여일제 정제서지벽경 진성심신극미묘불수자성지원성일중일체다중이 일중일체다중이 일진중암시방일체진중여겨시무량거주길염일염즉시무량거구대십세호상경
인불 참난 격별성 초발 심시 변정한 야여시금 명현 누분 별십불 보야한데 인간능이네 삼매중문출야의 부사의 유보 익생만홍 융생수기드히시고 행담본제 하생망상필보동 우연선교 차교의 기관수금직자량이 다라니 무진보장은 늦게실보장 공자실제중도상 불의부동 명의부열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불 환경 강설 제35권 십지품 두 번째 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문을 한번 읽는 것으로서 저만식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때 금강장 보살이 해탈을 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이미 초지를 수행하고 제2지에 들어가려 한다면 못땅히 열 가지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무엇을 열 가지라 하는가? 이른바 정직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삶을 쓰는 마음과 조복하는 마음, 고요한 마음과 순일하게 선한 마음과 담당하지 않은 마음과 그리움이 없는 마음과 넓은 마음과 큰 마음이니 보살이 열 가지 마음으로 제2구지에 들어가는지 불자여 보살이 2구지에 머물면 성품이 저절로 일체 살생을 멀리 여여서 칼이나 몽둥이를 두지 아니하고 원을 품지 아니하고 부끄럽고 수줍음이 영향하고 용서함이 부족하며 일체 중생으로 생명있는 자에게는 항상 이익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느니라. 이 보살이 오히려 나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시끄럽게 하지도 않거늘 하물며 그에게 중생이란 생각을 내면서 짐짓 거친 마음으로 살해를 행하겠는가. 이와 같이 사람 사람들의 진여 불성은 본래로 살생을 멀리하며 법성생명은 본래로 훔치는 일을 멀리하며 참마음은 본래로 사음을 멀리하며 차별없는 참사람은 본래로 망어와 양설과 악구와 기어를 멀리합니다. 또 사람 사람의 본래 부처인 경지와 본래 보살인 경지에서는 탐욕을 멀리하며 분노를 멀리하며 멀리합니다. 그러므로 거진 나에게 번뇌의 때를 멀리 떠나려 하지 말고 본래로 청명한 진여자성의 참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으로 번뇌의 때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본래로 때가 없는 진여자성을 깨달아 누리는 것이 번뇌의 때를 떠난 이구지입니다. 마침 두 번째 거는 이구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서 서문도 이구지 하나에 집중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지품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내용인데 환경에서도요. 그런데 이제 이 십지품이 사실은 기본이 돼가지고 십신, 십주, 십행, 십회항 이런 뭐 등강, 묘각 이런 그 52위 지휘 점차가 벌어졌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십지품에 대해서는 십지경론이니 무슨 해서 인도에서부터 주석서가 많이 있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좀 마음 담아서 알뜰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환경약창계 작은 해설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받았는데 1페이지 넘겨서 머릿말을 여기 이제 장수가 몇 장 되지만은 워낙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머릿말에 이것을 우리가 또 천천히 머릿말을 한번 읽는 것으로서 이 책을 저만
해야 되겠습니다. 외연관이 우리가 약창계를 열심히 외우고 우리 한국 불자들이라면 약창계 모르는 불자들이 없고 약창계 못 외우는 불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안에 있는 뜻은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은 사실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서 강주 용학 스님이 이 약창계를 아주 그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지난번에 도표도 우리가 받았고 또 저 밑에 아직도 도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약창계 하나를 제대로 파악하면은 사실은 환경을 전부 파악하는 그런 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름도 약창계, 환경을 간략하게 편찬한 개송 이런 뜻이잖아요. 너무 간략하게 편찬해 놓으니까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작은 해설을 통해서 의지하는 사람이면 환경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하고 환경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밝혀내는 그런 내용을 이 머릿말에 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읽으면은 뭐 돌아가서 열심히 읽을 분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안 읽으면 전혀 안 읽을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말을 이 귀한 책입니다. 정말 귀한 책이에요.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한 책인데 천천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들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대부분 이름이 비로봉입니다. 반석 반옥으로 이끄는 금강산 최고봉도 비로봉입니다. 보현보살이 상주한 묘영산, 문수보살이 상주한다는 오대산, 팔만대장경 경판이 모시진 해인사 가야산도 비로봉이며 소배산, 치악산, 칠보산, 팔공산 등도 모두 비로봉입니다. 그 많은 봉우리가 비로봉이라는 같은 이름을 갖게 된 연유는 환경 세주 묘원품의 비로자나불의 성불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로자나불과 같은 깨달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상징하여 최고의 산봉우리 이름을 모두 비로봉이라 표현했던 것입니다. 묘원산은 산 이름마저 바로 환경에서 비롯된 말이며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 지리산의 화엄사 각황전에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듯이 해인사의 대적광전이나 통도사의 대광명전이나 부모사의 비로전 등 대차련들은 을의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신 정각이 있으며 아니면 비로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암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화엄국토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불교의식의 많은 부분이 화엄경에서 기인되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새벽 도량서로 화엄경 약창계를 한 것, 그리고 새벽 종성 암무비로교주 화장자주 연보계지 금문 포낭 옥축은 화엄에 나오는 구절이며 상단 불공의 청사 어제 병고 위작 양이 어실도자 시기 정로 의암 야중 위작 광명 업인 영덕 복장은 화엄경 보현 행원품 향순 중생의 구절이며 단백 찰진 심령 가수지 대중수 감진 허공 가량 풍각의 무능 진설 불공덕은 화엄경 입법 개품의 끝부분 개성입니다. 또한 매일 예불 끝에 화엄 신중단의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것도 매일 초하루 신중기도와 매년 설날 향수해례와 화엄성중 정초기도를 하는 것도 화엄경 세주명과 화장세계품 등에서 근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큰 법회의 회양계 아차보현수성에 무변성복계양 보원침입재중생 소강무량광불찰은 화엄경 보현행품의 마지막 개성입니다.
영단 시지편에 원하 임력 명종시 증제 일체 제장에 면견 기불 아미타 젖더 왕생 안락철은 환경 보현 행운품 원생 정토의 구절이며 어느 정도 불교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삼세 일체불 응관 법계성 일체 유신조는 환경 야마 천궁품의 개성입니다. 또한 천도제 마지막에 연불하는 법성계는 환경의 핵심 사상을 담은 시가입니다. 우리나라 불교 문화 속에서 보편화된 화엄사상은 이외에도 건축이나 회화 등 다양한 형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화엄사상의 뿌리가 매우 깊어서 그야말로 환경은 한국 불교의 조정이라 할 만합니다. 생각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화엄경에 관한 연구는 보편적인 것도 특수한 것도 이미 끝이 났다고 해도 지나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경전임에도 그 분량이 워낙 방대하여 체계적으로 완독하며 공부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산문에 든 지 오래된 사람이라도 실제로 환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 드물고 그 이치의 묘미와 희유함을 아는 이는 더욱 드문 것이 신현실입니다. 그동안 화엄경을 배우는 중에 유광록 삼화 경문의 대강을 초록하였던 대장경의 역대 종장들의 고귀한 한문 논제들을 근거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천착하여 보일 수 있도록 그들 함께 실은 책을 엮어보았습니다. 졸라버의 영향으로 대방광불 화엄경의 정확한 뜻을 전달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작은 책이 계기가 되어서 누구나 쉽게 화엄경의 숲을 수월하게 헤치고 다닐 수 있는 오솔길을 마련해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구성을 간략하게 잘 요약하고 있는 대방광불 화엄경 약천계를 근간으로 하여 80화엄경 7처9회 39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간단하고 대강 편집하였습니다. 첫째, 화엄경의 제목과 용수보살과 삼신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둘째, 세주 묘원품 인물들이 설급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제1회에서 제9회까지 설법의식에 관하여 내용을 짚으면서 부처님의 방망과 설법조의 삼명을 설명하고 넷째, 입법계품 성지식들의 설법 의미를 설명하고 다섯째, 제1회에서 제9회까지 39품의 대의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여섯째, 유통정법의 발언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부록으로 해인사판 환경약천계와 광약천계 그리고 한걸음이 병기된 광약천계 한걸음 원문을 실어 현재 일반으로 유통되어 있는 시중본과 교감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행인들의 건강을 훌륭하고 작은 것을 가르쳐도 크게 깨닫고 마음 씀씀이가 훌륭했던 까닭에 굳이 대승불교가 이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세 중생은 큰 것을 가르쳐도 깨닫기는 더 힘들고 옹졸한 다툼만 치열한지라 대승불교를 더 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마다 조접한 파리를 불어대는 심화하여 더욱 만파식절의 화정사상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책이 고리타분하게 도서관의 전시 목록으로는 남지 않고 대중소설처럼 일반에 널리 읽히기를 바라며 길게 목을 내밀며 이 책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환경 본문에 접근하기는 수월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2년으로 대방광불 화엄경 본문을 맹구목의 심정으로 만나신다면 부처님의 막대한 은혜의 작은 보답이라도 될 듯합니다. 화엄회상에서 유의한 불법의 묘락으로 보배로운 인생길이 열리기를 발언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신라 화엄종찰 범어사 폐엽실 명학 관함
저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랄 일 한 가지가 화엄경 광약창계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보통 약창계 약창계 해서 약창계만 하는데 광약창계를 그 우리 강주 스님이 어떤 기묘한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발견해내고 그것을 이제 약창계하고 연관시켜서 여기다 실었습니다. 그 내용은 비슷한데 그래도 훨씬 더 자세하고 이름이 광약천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알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이에요. 이게 아주 놀랄 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작은 책자지만은 상당한 그런 그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글 읽어보니까 빨리 더 읽고 싶죠. 이걸 가지고 여러 스님들께서 그동안 화엄경과 인연을 깊이 맺었기 때문에 신도들에게 이미 외우고 있는 약창계를 한 구절 한 구절씩 법회를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 화엄경 전체를 화엄경 강설책을 내놨으니까 화엄경 전체를 강의하고 싶은 그런 용기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뭔가 열정도 생길 것입니다. 일단 이 화엄경 약창계 작은 해설 이 책을 가지고 스님들이 각자 사찰에서 꼭 그 강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하기 좋도록 되어 있어요. 그동안 공부하신 그런 그 실력도 쌓여있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그 입성 스님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박수 쳤는데 박수 한번 더 치고 은혜 갚읍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화엄경 본 강의 195쪽 저 밑에 하단에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명등보시라 18 명등보시 명등하면 이제 절에서는 이제 뭐 명등 또는 뭐 장등 뭐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등불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등불을 켜놓은 경우는 전부 이 명등에 해당되고 이것을 등불보시다. 등불은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요즘은 전기가 발달해서 작은 등불이 그렇게 뭐 가치 있게 생각은 안 들지만은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 그 어두운 밤길 등불 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우리 초발심 자경문에도 있잖아요.